어쨌든 간에 금리나 이래 때는 시장에 충격은 한번 어쨌든 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만큼 사는 거면 사실 지수도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근데 분명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자, 앞으로 이 지수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세린 메이 5월이 오기 전에 4월에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좀 상승장이 강력한 네. 장이 오지 않겠냐. 네. 그래서 좀 당황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직은 남지 않았냐. 네. 아, 마지막 네. 셋째 주, 넷째 주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가지신 분, 기대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성 저는 아직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금 몇몇 종목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 뭐 오늘 테크윙이나 일렉트 뭐 변압기나 주도주 내에서만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좀 홀딩을 하시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섹터를 어떤 쪽에서 내 포트에 자금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분이 많이 달라지실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세린 메이가 나오더라도 더 아직은 조금 더 추가의 기회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는 해볼 만하다인데요. 오늘 일단은 그 어제 CPI 나오고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보면서 전략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물가를 잡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 지표만 크게 괜찮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냥 작은 변동성 정도로 끝날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고금리를 어쨌든 계속 지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지표가 현격하게 꺾이면서 물론 연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은 하긴 하겠지만 고금리 금리 인하 타이밍을 너무 물가에만 신경 쓰다가 금리 인하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서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같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2018년 10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그 이후로 사실 계속 괜찮아서 그렇지 한번 엄청나게 부러지면 또 코스닥 못지않게 또 엄청 세게 하락을 하거든요.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3% 4%씩도 막 빠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상태로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금리 인하 갔을 때 경기 둔화가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든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 경기 둔화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든 앞으로 금리 인하 1회가 되기 전에는 한번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시기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6월에서 7월로 밀린 거잖아요. 사실 저는 6월로 올까봐 사실 걱정됐던 게 뭐냐면 6월 오면 5월 달에 딱 팔아야 되네.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이 될 수도 있고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금리나 1회 때는 시장에 충격은 한번 어쨌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은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나 하더라도 네. 이게 그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뭐 골드락스 네네. 얘기할 네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진 네네. 않을 것이다. 네네. 오히려 상승의 요인이 되지. 네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인하 아니 그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작은 변동성 정도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가 지속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연준이 경기 둔화가 금리 인하 타이밍을 고금리 유지되면 결국은 한계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거기서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같이 나올까 봐 그러면 지표들이 그러면서 경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 앞으로 경기가 꺾어지니까 금리 인하하는구나 라고 시장에서는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인 거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좋아져서 성장주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 그려질 수도 있고 다만 또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네.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나라 계속 금리 인하니까요. 금리. 물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나마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올라서 요게 이제 레깅되는 효과가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변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금리일 거고 지난주에 아직은 제가 강세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에 대한 충격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고용지표 발표하는 날.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겠네 했는데 장중에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밀어 올렸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쉬는 장이지 부러지는 장은 아니에요. 잠깐 상승 중에서 쉬는 장.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아직 이제 뭐 경쟁자들이 계속 경쟁 위협할 상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기 쪽에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위협할 만한 뚜렷하게 없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영업이익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훼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거고 하반기에는 또 신제품도 또 개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여야 시장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 지금 하이닉스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이제 줄이셔야 될 때가 될 겁니다라고 언젠가 또 말씀드릴 때가 또 올 거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꺾이는 네. 날이 우리 반도체도 사실상 꺾인다.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나 뭐 다 경쟁사들이 얼마나큼 빨리 기술 개발하고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오더라도 결국은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들이 또 결국 HBM으로 또 확장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니까 지금 AI로 주가 한 1년 올랐거든요. 그런데 주도주들이 평균 한 2년 정도에서 3년까지 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밑바닥은 뭐 당연히 아닌 거고 허리 정도 무릎에서 허리 정도 오지 않았나. 근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전히 소부장 하이닉스 다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너무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가장 좋았을 때가 2020년 코로나 이후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최고점이 한 100불 정도였는데 지금 네. 120불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기대감으로 이미 다 오른 만큼 있는. 오른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를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아 저 2차 전지가 네. 막 좋을 때 네. 그거 보지 말고 막 그때 망한에 만에 이야기 나오는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를 네.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오르지 않은 오히려 지금 네. 안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섹터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가지신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를 추천드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하시는 분들 또 누구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말고 지금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섹터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의 성향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사서 지금 사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바닥이 기고 있는 게 언제쯤 시장에서 인정받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학주 같은 것들. 화학주 지금 철강주도 그렇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전통 시클리클이고 밸류업으로 한번 엮일 바한데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종목을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개인의 취향이에요. 나는 싸지면 싸질수록 좋아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사실 자동차였고 그게 사실 이제 올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마이크론 해주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도 영업이 사상 최대치는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26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그때 기준으로 보면 400만 원 넘은 거잖아요. 50배, 50분의 1로 한 거니까.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가 37조고요. 내년에 52조. 26년 가야 2018년 실적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미 그때보다 2배 이상 올라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충분히 더 크게 주고 있다. 근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고평가냐 삼성전자가 저평가냐 뭐 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적정한 가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 이후에 이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치. AI
반도체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이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크론이 네. 코로나 때 최고점이 100불에서 지금 네. 120불이면 네. 삼성전자도 96,000원 찍었으면 없죠. 10만 원 훨씬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은 논리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있어요. 유동성의 힘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실적과 어쨌든 산업의 성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착각했던 네. 게 그 빅사이클이 왔다 슈퍼사이클 얘기했지만 그때는 사실 그 리스타킹 그렇죠. 창고를 채우느라 한 네, 거를 그렇죠. 계산을 잘못 네. 차고 한 거고 그렇죠. 지금은 실제로 AI에 의해서 시장이 확대가 거고. 되는 거고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영업의 질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상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아마 근데 그때가 오버슈팅이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때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 11만 원 콜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버블을 평가를 해보면 평균을 내보면 향후 7년 정도 땡겨오면 작년 이차전지에 그랬던 것처럼 7년치 땡겨오면 버블이고 5년치 정도가 합당한 슈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이 500조인데 2026년 실적 생각해보면 지금 600조 정도 가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걸 사는 거는 뭐 우리 계속 네. 엄청난 샀죠 지금 네. 외국인들이.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걸 그 미국이 우리 도요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네. PBR 200까지도 네. 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류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왜 사는 걸까? 네. 네. 왜 사는 걸까요? 좋으니까 실적 밖에. 실적 네,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수출 지표도 그렇고 사실 수출 지표 좀 둔화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약 네. 한 4-5% 정도 마이너스 난 걸로 네. 저도 그러니까 봤는데. 성장률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게 증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증가율이 꺾이고 시작했고 실제로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는 꺾입니다. 일단 예상치들은 그래서 1분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지금 도와주는 게 환율이 좀 도와주고 있죠. 환율이 계속 고환율이다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사실 기대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나오고 한 14조, 15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야 이제 15조 넘은 걸로 나오는데 요거는 반대로 항상 싼 현대차, 기아차가 특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항상 싼 메리트 요게 사실 이제 인정받으면 사실 두 배 가도 뭐 사실 PBR 1배 못 갈 이유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도 대연기관이지만 하이브리드 쪽에서 굉장히 조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는 그렇더라도 하이브리드 차 받으려면 꽤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련주 요 보시면 아시죠?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드는 이 종목은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가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조금 이제 드디어 벗어나는. 야, 현대모비스에 진짜 30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신규로 모비스를 사시기보다 그냥 그 돈으로 저는 현대 기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차 쪽으로. 사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셨던 분들의 네. 투자 논리 중에 하나는 뭐죠? 이 지주사 전환. 그 현대차 지분에 네. 대한 네. 네. 그 이슈, 지배구조 네. 이슈 네. 이걸로 사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데 이제 뭐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너무 많은 현대차 그룹을 다 사지 마시고 차라리 대형주 단에서 현대기아 하나 아니면 중소형주 단에서 코리아 FT부터 시작해서 조금 뭐 만도나 이런 쪽에서 하나 뭐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환율 1360원 네. 뭐 넘어섰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참 걱정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 상황. 수급은 외국인들이 당장 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해서 네. 일각에서는 이거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이거 오버 그렇죠.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 못하겠고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도 산다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네. 환율이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려간다라고 강세로 갈 네. 거라고 본다면 네. 지금도 강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기회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보면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반대로 반전이 돼서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1회 정도로 금리 인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이 조금 진정화돼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싸게 샀고 그다음에 환차 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생각을 관점을 보면 내년이 좀 걱정되기는 해요. 올해 많이 사서 좋기는 한데 분명히 언젠가는 또 팔겠죠.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비중이 꽉 찬 상태라고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의 비중을 채우고 그게 올라가서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도 거세게 매도가 나올 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 걱정하자 했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1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산 것만 해도 15조 일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레벨 대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다. 또는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 대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장 정직한 게 뭐 경기 동향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주식이 올라오고 나면 앞서 있었던 것들이 다 나중에 가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아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이 샀구나 또는 그 찌라시가 진짜였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외국인들 사는 데는 분명히 모르기는 몰라도 다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만큼 사는 거면 사실 지수도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근데 분명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내 종목은 안 오른 종목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나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근데 일단은 반도체를 주축으로 놓고 매매나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셔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다 같이 오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내릴 때 특히 오늘 같은 날 소외받기 딱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늘도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세린 메이 5월 네. 달도 이제 얼마 남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한 4월 한 2주 한 20일 정도 네.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디를 좀 보시는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EPS 이제 추정치들을 좀 보면요. 역시나 뭐 하이닉스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들은 뭐 지금 이미 다들 수익 나 있을 거고 다 그러실 건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인데 대표적인 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하는 회사도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WCP 또 공교롭게도 둘 다 분리막하는 회사네요. 그리고 LG화학 그다음에 LG화학도 진짜 많이 미끄러져 네,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KB금융 이제 좀 약간 충당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결국은 화학 종목들 그다음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SKI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분리 전해액하고는 이렇게 4대 소재라고 했는데 전고체가 등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다른 쪽 섹터 대비해서 사실 너무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안 좋아요. 굉장히 완전 소외돼 버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2차 전지 불 뿜었을 때도 그렇게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하락폭은 사실 더 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조금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분리막이 언젠가 현실화돼서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SKI 테크놀로지는 타격을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관리 또는 종목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계륵 같은 존재, 이게 조선이거든요. 조선. 조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죠. 분명히 있고 수주 공시도 자꾸 나와.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네. 조선주에 대한 기대를 네. 잘 안 해요. 2008년, 2009년 그때 이후로 다들 크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5년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삼성중공업 같은 거 봐도 조금 그나마 삼성중공업은 괜찮은데 안 오르죠. 잘 안 오릅니다. 안 오른데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오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한화오션 말고 현대, 한국조선해양. 네. 보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냐면 차라리 저는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러면 전고점 13만 원이거든요. 차라리 거기를 뛰어넘어 버리면 그러면 조금 더 차라리 가벼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서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옆으로 기어갈지 더 내렸다 올라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저도 계속 언제든지 한번 사보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섣불리 손이 안 나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당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좀 고령 투자자분들이 어떻게든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심리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심리는 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런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됐을 법도 한데 일단은 심리적인 저항들이 아직은 엄청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지금 주가 흐름 그려가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나 지금 수주 받은 것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데 주가가 안 간다는 거는 분명히 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면 지금 사서 13만 원까지 도달을 해버리면 10% 정도 수익 나는 거죠. 근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와이에 확 뚫고 신고 가버리면 그때 매매하는 게 예,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호흡을 좀 말씀을 들어보면 길게 가지기보다는 네.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그렇죠. 모멘텀에 따른. 네, 반도체는 그래도 올 연말까지 계속 이익 모멘텀이든 그리고 이제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낸드 쪽이나 그런 것들이 기댈 게 많은데 나머지들은 사실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사실 참 올드해요 좀. 반도 이거 그 조선 산업도 사실 참 올드한 아이디어고 여러 가지 지금 올라가 화학도 사실 굉장히 좀 올드한 아이디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뭔가 새로운 것들. 전력기기 참 엄청 사실 좀 오래 등장한 아이디어잖아요. 변압기 아이디어.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화장품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들은 북미나 남미로 가는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좀 주가들이 좀 세게 가는데 기존에 있었던 뭐 슈퍼사이클, 수주 이런 것들 가지고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황유연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